그냥 여기 라인 화면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는데 좀 건물 사이즈에 맞게 좀 그려야겠죠. 길쭉한 것도 그리고 큰 것도 그리고 너무 도로에 접하지만 않게 이렇게 여러 개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건데요. 빌딩. 요 레이어에 이거 현재 레이어로 만들어주고요. 주변 매스에 기존이 되는 요 사각형들을 요 레이어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렸던 것들은요, 선택해가지고 속성 탭에서 레이어를 빌딩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요 레이어 색상을 아예 오렌지 같이 다른 색깔로 해놓으면은 이게 정확히 요 레이어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퍼에서 좀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커브를 이용해가지고 다수의 커브를 갖고 올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다섯 개의 사각형을 센 멀티플 커브로 잡을 수가 있고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요 커브를 한쪽으로 돌출시켜서 빌딩 매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커브를 익스트루드에서 캡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운더리 서피스로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익스트루드는 비에다가 돌출시킬 단면 커브나 서피스를 그 뒤에다가는 그 벡터를 넣는 건데요. Z 방향으로 두께를 줄 것이고 여기 높이가 이제 관건입니다. 랜덤하게 둘 건데요. 여기에 층수가 나오게 할 겁니다. 1층부터 6층까지 건물을 랜덤하게 올릴 거니까 영역에다가는 1에서 6, 개수에다가는 요 커브의 개수, 그렇게 해서 랜덤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패널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1, 2, 6이라고 하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에디팅이 끝나고요. 1, 2, 6이라는 범위를 아래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바로 요 커브에 지금 5개의 커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5개라는 그 숫자를 뽑아내는 명령이 리스트 랭스인데요. 얘는 이 결과 5라는 숫자가 추출이 되고요. 그걸 n에다 넣으면 현재 랜덤 컴포넌트에는 1에서 6 사이에 랜덤한 값이 요 커브 개수만큼 총 5개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널로 꽂아서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제가 인티저라는 설정을 아직 넣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이 아이콘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인티저 넘버스를 체크하시면은 정수값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에서 6 사이에 랜덤한 정수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F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건 지금 층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 곱하기 층고인 3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패널입니다. 지금 5, 3, 2, 6, 2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15m, 9m, 6m, 18m, 6m 짜리 높이의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랜덤 매스 만드는 가벼운 알고리즘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커브를 매번 이렇게 수동으로 잡는 게 아닌 파이프라인으로 잡을 건데 이건 이제 지오메트리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쪽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다 레이어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빌딩이라는 레이어에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타입 커브니까 커브를 더블 클릭하면은 빌딩 레이어에 있는 커브 타입인 지오메트리가 이쪽으로 잡혀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커브에 연결되어 있던 요 녀석들을 여기다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당겨 오시면은 요런 식으로 출력에 박혀있던 녀석을 한 번에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레이어에 커브가 자동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1에서 6 사이의 랜덤한 높이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을 짠 겁니다. 그래서퍼 창을 최소화시켜 놓고 계속 빌딩 레이어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를 보면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 아까 건물이 여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쇼 명령으로 숨겼던 건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죠. 겹치지만 않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요 작업을 할 시간이 없고 지형 높이만큼 그리고 건물 높이만큼 정확히 모델링 된게 필요하신 분들은 매스그래피.com에서 지형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이제 지형 매스가 만들어졌고 요 매스를 베이크 할 건데 그 전에 얘를 그룹한 다음에 베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룹을 한 이후에 요 그룹 컴포넌트를 우클릭해서 베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크. 오케이. 음영뷰로 보니까 여기 중심선 커브였던 거 삭제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 땅을 아래로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건물들이 있는 블록들 있잖아요. 얘를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1m를 아래쪽으로 내릴 건데, EXT 엔터 하시고, 위아래 막힐 수 있도록 솔리드 옵션을 예스로 바꾸신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아래로 내리시고 숫자 1 엔터. 아래로 1m만큼 익스트루드가 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커브 있습니다. 처음 그렸던 렉탱글을 바깥쪽으로 제가 옵셋했었거든요. 얘도 똑같이 1m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EXT 솔리드 옵션으로 아래쪽으로 1 엔터. 사이트하고 빌딩 매스하고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얘는 건볼에 파란색 화살표를 클릭해서 수동으로 마이너스 1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제가 라인에 있는 커브들 삭제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커브 명령으로 커브들 잡아서 삭제하고 모델링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가 뭐냐면 보도블록 높이입니다. 이게 당연히 1m 정도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게 높이를 1m 정도로 단차를 만들어줘야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음영도 지고 나중에 빛을 때렸을 때 그림자도 보일 정도로 높이가 표현됩니다. 이제 그 베이스 모델링을 한 거고요. 되게 간단하죠. 이제 다이어그램을 같이 그려볼 건데